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미국 몬타나주 보호시설에 사는 고슴도치 키모사베는 11살입니다. 예전부터 이빨에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더 심각해져 죠. 결국 이빨 대부분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데요. 동물 전문 매체 마란드에서 고슴도치 키모의 사연을 소개했습니다. 동물들의 가장 큰 즐거움은 낮잠 자기, 놀기,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맛있는 간식 먹기입니다. 그러나 키모는 치과 치료를 하면서 이빨을 모두 뽑아 딱 한 개의 이빨만 남은 상태죠. 자신의 처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간식을 먹겠다는 의지가 남다 는데요. 그래서 사육사 제시가 도움을 주고자 나섰습니다. 키모를 위한 최고의 간식 찾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과일 중에서 키모는 어떤 과일을 선택할까요? 블루베리와 수박, 포도 등이 후보 과일입니다. 과일을 먹는 키모의 모습이 정말 귀엽죠. 첫 번째 후보 딸기를 쥐어줬지만 입맛에 맞지 않는지 조금만 먹습니다. 딸기를 포기하고 블루베리에 도전합니다. 블루베리는 입맛에 맞는지 우물우물 열심히 먹네요. 이후 포도를 줬습니다. 처음에는 관심 없는 듯 하더니 맛있게 먹습니다. 신나게 먹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요. 그 다음으로 배를 졌습니다. 딱딱하다고 느꼈는지 이리저리 만져보기만 합니다. 사육사가 반으로 자른 배를 주니 부드러운 식감을 확인하고는 열심히 먹습니다. 그리고 수박을 졌습니다. 수박에는 흥미를 보이지 않네요. 마지막으로 키모가 가장 좋아하는 바나나를 졌습니다. 역시 키모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은 바나나였고요.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배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하는 괴로움을 경험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인간이든 동물이든 치아 건강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제휴사인 라스위 컨텐츠입니다. 본지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